프렌치 토스트래요. 근데 뭔가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웬 전자레인지가 있지?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갤러리에 가고 있습니다. 안에서 점심도 먹고 구경도 하려고요. 스토리
오늘은 마이애미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은 마이애미에서 이제 올란도로 넘어가는 날이에요. 어떻게 넘어갈 거냐면 차를 렌탈해서 넘어갈 예정입니다. 넘어가는 방법은 그런 큰 관광버스?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좀 너무 아침이라서 8시 반인가? 버스를 타러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오늘 옷은 이렇게 최대한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옷으로 입었어요. 제가 과연 운전을 잘할 수 있을지 조금 무섭네요. 일단 미국에서도 운전을 처음 해보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조금 떨리네요. 근데 길이 한국보다 엄청 쉬워서 그리고 차의 그 밀집도가 낮아서 그냥 직진만 하면 되고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식을 먹고 와서 짐을 다 싸고 그리고 하나 가져갈까?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 챙겨야겠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디즈니랜드랑 가까워서 그런지 미키마우스가 많이 보이네. 안녕. 무사히 와줘서 고마워. 난 빨리 가볼게. 총총총총. 여기는 디즈니 스프링. 와. 저거 뭐야? 난 마블의 팬이 아니야. 뭐야? 이건 뭐야? 지도를 봐야겠어. 아침에 9시에 문 여는데 8시 40분에 도착했어요.
이거 약간 지금 사고 싶은데 이유는 여기 옷 안에 이게 달려 있어요. 이따가 저기서 미키마우스를 만나려고 예약을 해놨어요. 또 너무 예쁘고 날씨도 좋고 진짜 많은데 근데 얘는 진짜 예쁘다. 그쵸? 근데 얘는 너무 예쁘게 생겼대. 얘는 뭐야? 청도 팔아. 대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 15일이고요. 아침 9시입니다. 9시 15분에 디즈니 헐리우드에 가는 셔틀버스를 예약해둬서 헐리우드 스튜디오에 가는데 거기에 토이스토리 테마파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거를 딱 쓰면은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